전주 이시요. 뭐 산문 들었어? 올해? 예. 그치? 예. 아, 내가 어떤 게 궁금하셨어? 아, 일은 해야 되는데 제가 일 같은 것도 할 의욕도 안 생기고 여기저기 몸이 막 계속 아프고 이런저런 이유로 의욕이 안 일은 하나도 예, 뭘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무기력해졌던 예, 얘기잖아 예, 지금. 예. 아까 딸하고 온다 오지 않았나? 아니 저 혼자 왔어. 혼자 왔어. 예.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야 올해는. 왜냐면 삼재다 보니. 삼재 이제 삼재라는 거는 6개월 전. 6개월 후까지가 삼재예요. 그게 들어오는 해, 나가는 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삼재라고 부르는데 미리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엄마는 미리 타도 너무 빨리 미리 탔어. 작년부터 안 좋았어. 작년부터. 그지? 작년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돈이 들어오면은 그냥 다 녹아내렸구나. 뭘로 빠지는지도 모르고, 어?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버는 거, 크게 버는 돈이 있어야지, 뭐, 녹아내리나 마나,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1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 어? 맞아. 근데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어디 직장을 안전하게 잡을 수도 없고, 예. 뭐, 천상 알바 자리나 다녀야 될 것 같은데, 힘든 일은 못 할 것 같고, 네. 점심 많이 다니면 자꾸 가물이 있단 소리나 듣고, 어? 맞아. 가는 데마다 가물이 있단 소리나 듣고, 아니 받으려면 받겠는데 돈이 있어야 받지. 내 몸 아파지고 잠 못 자고, 어? 내가 막 힘들어하고 꿈에는 꿈에대로 보이고 이런다고 해서 점집 가보면 다 신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요? 응. 그래, 군대 나가겠어. 요 근래에 갔는데, 별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 정말 그런가 싶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만 하니까 좀 막막해요. 안 좋아하는 저요. 지금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 감당 안 될 거 같아. 감당 안 되지. 나는 웬만하면 신을 받지 않는 쪽으로 나는 권해주는 사람이야. 예. 예. 왜냐면 내가 갚았던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 나도 참다 참다가 어쩔 수 없이 받게 됐지만 안 받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네.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몸이 먼저 추스리는 게 나아요. 건강을 쓰리고 간단한 직업을 좀 가지셔. 요즘 뭐 못한다, 뭐, 죽집? 죽집. 밥을 한다. 죽집.
본죽 같은데. 네. 그런데 그거 왜 보여주지? 제가 죽 잘해요. 그래? 그걸 왜 보여주지? 다 맛있다고. 응. 죽지?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라. 죽이나 전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걸 좀 잘해요. 그런 거. 보살음식이네. 몸 많이 하는 건 별로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들어가서 시간당 뭐 이렇게 갖고 시간 알바. 알바. 그러면은 병원비 뽑고 내 몸 우울한 것도 좀 거기 나가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좀 풀릴 것이고. 응? 아,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제. 죽집은 꽤 크지 않잖아. 예. 작잖아. 그런 데로 가서 일을 해. 공장 같은 데 가지 말고. 그런 건 좀 하지도 못해. 그리고 진작에는 뭐 남들이 보면은 뭐 발랑 까져 보이고 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막 이런 뭐 도화살이 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실은 그렇지도 못해. 만나는 남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많이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몇 살이야? 그 밴드요. 쉬운데. 아, 내년에 삼재 걸리네. 하나 나가니 하나 들어오네. 응?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왜 만나? 글쎄, 그걸 판단을 제가 뭐가 이끌렸는지 계속 그냥 만나면 편안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내 남자라고 생각을 해갖고 들어앉혀서 같이 살잖아. 어? 같이 살지. 예,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네, 살잖아. 네. 그러면 둘이는 안 돼. 뱀이 닭 잡아먹어. 네.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어디 가면 안 좋다고 하는 거야. 근데 둘이를 뭐 띠궁합 같은 건 맞는다 그러는데. 어, 그거는 맞는데 성격상으로도 뱀이 닭 잡아먹는다는 얘기야. 지금하고는 그 모습이 다 본 모습이 아닐 거란 얘기야. 진짜 꼼짝 못하게 할 것 같기는 해요. 꼼짝 마라. 예, 뭐 이야기 하다가도 막 내 고집대로 하다가도 얘기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결론은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아니야. 그냥 벗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영화 같이 볼 수 있고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뭐 도른도른 뭐 우리가 뭐 담소 나누고 이런 벗으로 생각하시라고 깊은 마음을 주지 말란 얘기야. 상처받으니까. 응? 거기에 상처까지 받으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더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으로 해서 나가서 조금 활력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하신다. 마땅히 할 게 없고 뭐 내가 뭘 차려갖고 하고 이런 거 본인이 차려봐야 지금 안 되고 또 본인이 차릴 만한 여건도 안 되고 결국은 또 누구한테 손을 벌려서 차려야 되는 거고 그 누구가 뭐 은행이 됐든 뭐가 됐든도 될 수 있겠지만 은행은 아니란다. 은행은 안 된단다. 그 요즘에 구에서 그 자활 그거를 교육을 듣기로 됐어요. 22일부터.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 이것저것 해서 자립을 하게끔 해주려고 뭐 돈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나라에서 도우는 거지.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내가 해도 될 거예요. 그걸로 하는 게 그래서 죽 관련된 걸로 하라고. 죽 관련된 거. 그래서 도와줄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해도 되는데 그게 올해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야. 넘어가야지. 올해는 안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예, 그건 그래요. 넘어가야지만 엄마한테 문서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것도 하나의 문서로 보거든. 네. 그 문서가 올해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럼 언제쯤 하면 좋겠어요? 내년 기해년. 기해년에 기해년 한 4월 5월 잡아요. 대충 될 것 같긴 한데.
예, 한그 교육 기간이 있어서 대충 몇달 뒤에 이렇게 아, 그래?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한 3개월 교육 받고요. 또한 거기서 좀뭐 시세 나가야 될거 배우는 예, 배우는 그게 아니야? 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할머니 말씀에는 기해년 4월, 5월. 그쯤 되겠다, 그러시네. 일단 슬슬 그러면 그 교육 참여하면서 제 자립을 해야 하셔. 되겠네요. 누구한테도 의지해봐 소용없어, 본인은. 의지할 데도 없어요. 예. 그냥 나 혼자서 난 홀로석이다. 예. 이거 해서 마음 단디 먹어야 돼. 어? 그렇게 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재물운도 들어오고, 제대로 된 인연운도 들어옵니다. 몇 살이나 되면 좀 아무튼 육신이 너무 이렇게 허리로 막 이러고 안 좋고 막 그러니까 허리 중심이잖아요 몸이 그러니까는 막뭐 하는 것도 겁나고 뭐 남의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꾸준히 못할 것 같아서 뭐 면접이 많이 들어와도 못해요 자격증 몇개 있어도 아니, 그러니까 자그마한 걸로 가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네. 자그마한 거큰 데는 안 된다고. 큰데 가면 안 되고, 자그마한 데 가서 그냥 뭐열 그릇이 됐든 그 정도는 뽑을 수 있어. 쉬엄쉬엄 하니까. 만들다가 앉았다 만들다 앉았다 할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서 내가 당분간은 파트타임이라도 뛰어.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허리가 안 아파질 거야.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하죠. 어디 가면은 뭐 신받아라 막 이런 소리도 할수 있어. 전혀 없지는 않은데 받을 거는 아니야. 전혀 없진 않아. 왜냐면 애초부터 타고나기를 도화살이 좀 타고났어. 도화살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끼가 많다고 표현을 해줄까?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볼때 내가 막끼 부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남자가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붙어서 막 정말 막 나한테 도움 주고 이런 남자 도움도 안 붙는 게 되면서, 아니라, 이렇게 찝쩍거리는 것들이 많이 붙는다는 얘기야. 왜? 뭐 상처를 넣으니까 파리만 꼬인다고. 똑같은 실수 없이, 표현이라 그래. 실속 없이. 그래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공양을 지어서 올리는 걸로 가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내 조상의 지은 업장, 내가 지금 현세에 지은 업장, 또 내가 알고 지은 전생에 지은 업장, 그런 업장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업을 좀 풀고 가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재수문이든 영업문이든 인연문이든 열어주시면 하는 거야. 제가 사실 재혼을 해서 이제는 남자하고는 뭐 그렇게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외로우니까 그냥 만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랑 끝나면 또 다른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어주시는 신이 이어주시는 인연, 조상이 이어주는 인연, 조상신이 그런 인연은 내가 인연을 빌때저좀 안정된 남자 좀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한번 정도라도 빌어봐, 마음속으로. 남자 지긋지긋하겠지만. 그리고 나는 별짓도 안 했는데 남자들이 자꾸 의심해, 본인을. 그 도화살이 있어서 남자들 눈에는 얘가 어디 가서 끼 부리지 않나, 네가 끼 부렸기 때문에 남자 꼬이지 않냐, 이렇게 팔이 꼬인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야. 괜한 오해를 받는다는 얘기지. 그러니 당분간은 파트타임 알바라도 하면서, 또 시에서 운영하는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겸비하다 보면, 엄마 바빠, 바빠져. 발빠르게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 오늘 왜 이렇게 허리가 나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많이 움직여야지 좋긴 하거든요, 우리도. 아, 그래? 잘 모르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큰 도움이고, 어디 정집 다니면서 뭐 신받을 거 아니면은 너무 가지 마셔. 아, 예. 응? 뭐 남편이 그렇게 갔거든요. 1월 2일 날 사망한 걸로 나왔는데, 아무튼 초에 그렇게 돼서 돈 좀 모아갖고 그냥 남편 보내는 거 그런 건 했어? 어디 가면 진욱이라는 소리 안 해? 그거를 하라 그래서, 근데 뭐 좀 많이 부르고 이래서 부담스럽더라고요. 믿음도 안 가고. 진욱이 하는 데는 그래도 몇백은 들어가니까. 예, 그런 말씀. 최하 그래도 5-600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제대로 보내드리는 게 우리가 말미 잡아서 보내드린다고 하거든. 이왕 보내야 되는 거 제대로 보내지 어설프게 보내면 하나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최하로 잡아도 그 정도 5-600은 봐야 돼. 그 정도 잡고서는 가서 이거는 꼭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나중에라도 도움을 줍니다. 신으로 와서. 그리고 지금 그분을 안 보내고 나면은 계속 망자로 떠돌아다녀요. 영가로. 그래서 한 99만 원인가 들여서 또 뭐 했어요. 그 신당에서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 그래서 이것저것 방표를 이게 어떻게 방법을 알려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건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언제 했어? 제가 보이지도 않는데 혼자 했더라고요. 근데 돈만 갖다 주면은 하겠다 해서 길 갈라준다고 그래나?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안 하고. 원래 진욱이는 길 갈라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이름 올리고 불러서 뭐 앉혀놓고 뭘 한다고 그런데 뭐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나를 자꾸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 제 있는 데서 하지 않고. 왜 안 갔어? 그때 시간을 이상하게 정해가지고 갑자기 하겠으니까 올 수 있냐고 그러면 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그래서 못 갔더니 혼자서 했다고 뭐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다 보여줘요. 옷이랑 뭐 해갖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좀 사기당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했으니까 인증샷을 보내줘. 보는 앞에서 했는지 딱 해야지 믿잖아요. 불러가지고 영혼 불러서 이야기해주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믿고서 내가 했는데, 자기가 혼자 했다고 기도하다가 했다고 그러면서 그 이것저것 사진 찍어갖고 내보내고 이러는 거 옷이랑 샀다고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누가 이렇게 속이 안 좋아. 속여? 막 신물이 올라오네. 신랑이 어떻게 죽었어요? 이제 혼자 별거 중에 있다가 혼자서 고독사. 굶어 죽었네. 폐. 아니까 먹지도 못했잖아. 이제 가기 전에는 좀 돌보지 못해서. 아니 이게 막 침이 막 갑자기 확 고여 지금. 토할 것 같아 지금. 속이 너무 아파. 폐. 아마 이거는 제대로 해, 제대로. 뭐든지 좀 정석으로 좀 가셔. 비싸서 싼 거 해야지 안 싼 게 비지떡일 수가 있다. 그런 게 옛말이 다 있잖아. 정석으로 좀들 가셔. 제발 좀 부탁들 하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제발 정석대로. 다 정석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거는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도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야. 뭐든지 좀 정석대로 좀 하시라고. 한 번으로 끝냈고 이렇게 되면 막 두 번, 세 번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피폐돼? 본인들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가지 마시고. 처음에 좀 그렇게 들어간다. 그것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만큼 대우를 해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거야. 최고의 상품으로, 최고의 과일로, 최고의 물로 해서 길 다 내리고 말미 잡아가지고 정석대로 가는 게 좋으세요.
같은지, 너 뭐 100각과 200각과 이걸로 해서 대충 넘어가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실 것 같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왜 100배씩 부르겠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돈 잃고 마음 좋은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라도 어느 점집을 가든 점도 더 이상 보러 다닐 필요도 없어. 본인이 이제 답은 다 알아. 답은 내려줬어. 그죠? 답은 알고 있지만 더 이상 확답 뜯으러 확신 받으러 다니지 말란 얘기야.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날 딱 잡고 제가 언제까지는 이 돈을 마련할까 그때쯤 돼서 나를 잡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달에 어? 나를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춰서 가고 천신문 열릴 때 이렇게 해서 가서 보내드리고 그잖아. 그렇게 해서 해야지 내 마음도 편하고 망자도 편하고 하는 보살도 편해. 무당도 그래야 해가 없으니까. 그치? 그래야 부정이 안 끼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다 내 어깨에 다 부정이 다 얹어진다는 얘기야. 뭐 하나 잘못해주면. 그럼 그거를 우리가 다 어부를 다 안고 가는 건데 그 어부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조그맣게 두 가지를 겸해서 좀 바쁘게 살면서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셔서 나를 잡으실 것 같으면 나를 잡아달라고 하세요. 그럼 좋은 날로 잡아드릴 테니까. 그럼 애들 지금 애가 있고 이남이 있으려거든요. 큰애도 지금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 되고 풀어줘봐. 아빠가 도와줄 거야. 풀어줘봐. 도와줄 거야. 지금 뭐가 막혔거든. 답답하거든. 엄마가 모든 일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답답할 거야. 막힌 거야. 풀어줘야지. 풀려. 다 답이야 그게. 아 정말 신기해요 라고 나올 거야. 그 답답한 여기 꽉 막혀 있는 거 이게 뻥 뚫릴 거라는 얘기야. 할려면 하겠지. 지금이라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겠지. 내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오늘이고 내일이고 마음 먹고서 전화 주셔. 방법은 그겁니다. 더 이상 정보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 딸이 지금 체크 관건이 딸이거든요. 딸이 지금 사춘기고 이래서 걔가 좀 힘들게 하는데 그거 돌아앉아. 그 다음에 이제 다 돌아앉아 엄마. 왜? 마음을 못 잡잖아. 다 돌아앉게끔 해준다는 얘기야. 그런 게 그거 했는데 먼저 번에 했는데 왜 다들 마음들이 맘따르 몸따르를 다 놓냐고. 답답하면 그대로고 뭐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이래서 안 되는 것 같고. 굿을 하고 나서 나 이거 잘했네 라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벌써 부정이 됐다는 얘기야. 그지? 덕을 못 본다는 얘기야. 덕을 보자고 하는 거잖아. 아 굿덕 봐서 좋다 우리 그러잖아. 그런 덕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특히나 엄마 마음으로 딱 결정을 내려서 오늘이나 내일 안에 연락 주셔. 쓰고 갈 수 있는 거를 괜히 돌아가지 말고 바른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돌아서 울퉁불퉁 길을 가. 왜 가냐. 답답해 죽었다 나도. 네 감사합니다. 그